이리뮤티 연구찌입니다. 오늘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구찌 제품을 한번 언박싱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단의 리본을 풀어주고 여기 보면 녹색의 스티커가 붙어져 있어요. 이거는 친구랑 저랑 똑같은 걸 구매를 했는데 네, 컬러 차이가 있어서 헷갈리지 말라고 점원이 이렇게 붙여주셨어요, 센스있게. 작은 박스가 들어있고요. 한번 열어볼게요. 파우치가 들어있고, 파우치 안에 짜라란. 이 가방의 이름은 쥐지마모 마틀라스 가죽 슈퍼 미니백입니다. 이름처럼 정말 작은 가방이고요. 손으로 이렇게 가려질 만큼 굉장히 미니미한 가방이에요. 제가 작년에 구찌 매장에 놀러 갔을 때 이거 빨간색을 봤었는데 빨간색은 제가 잘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또 옆에 다른 가방을 봤는데 이 가방을 봤었던 것 같아요. 녹색이었는데 사이즈가 좀 커서 녹색은 정말 이쁜데 조금 더 작은 사이즈면 예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그냥 그 가방들을 안 사고 그냥 검정색 클러치백을 구매를 하고 나왔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1년이 지난 며칠 전에 우연히 그 구찌 복조리 그러니까 버킷백에 굉장히 관심이 가서 그냥 구경을 하다가 이 녹색을 발견을 한 거예요. 실제로 봤는데 정말 너무 예쁘더라고요. 이 그린 컬러가 이렇게 어떻게 쨍한 그린 컬러를 이렇게 잘 만들었을까. 정말 색감이 예뻤고 그 당시 같이 구경을 갔던 친구도 색깔이 너무 예쁘다며 이렇게 구매를 유도했거든요. 그래서 친구는 블랙 컬러를 사고 저는 이렇게 그린 컬러를 구매하게 되었어요. 지금 화면이 생각보다 좀 밝게 나와서 이 컬러감이 그대로 담기지 않는 것 같은데 조금 더 쨍한 초록색이고요. 정말 좀 빈티지하고 앤틱한 느낌의 그런 초록색이에요. 오래오래 들어도 네, 사계절 내내 어디든 잘 이렇게 멜 수 있을 것 같아요. 보시면 볼드하게 쥐지 로고가 이렇게 달려있고요. 네, 앤틱한 무광 골드 컬러예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또 마틀라스의 기법으로 이렇게 볼륨감이 주어져 있고요. 네, 역시나 하트가 들어가 있어요. 네, 하트는 개인적으로 저의 취향은 아니긴 하지만 네, 볼륨감 있고 이 스티치 라인들이 네, 굉장히 고급스러워요. 그리고 안에 한번 열어볼게요. 네, 이렇게 똑딱이로 제작이 되어 있고요. 자, 보시면 이렇게 체인 끈이 달려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앤틱 골드 컬러예요. 그리고 탈착이 가능하게 되어 있고요. 내부에는 이런 키링 같은 거, 이것도 무광 골드. 좀 오래된 듯한 골드 컬러예요. 키링도 탈착이 가능하게 제작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내부는 스웨이드 재질로 되어 있고 택도 마찬가지로 그린 컬러로 되어 있어요. 네, 보시면 이렇게 옆면 부분은 파이핑 처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뚜껑 같은 경우는 엣지 처리가 되어 있진 않고 이렇게 가죽을 접어가지고 서로 이렇게 맞대어서 이렇게 작업을 한 것 같아요. 이런 거는 오래 쓰면 끝부분이 약간 까일 수 있고 지금 여기 보면 스티치 라인이 이런 식으로 밖에까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이 아무래도 마모가 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뭔가 특별한 가방 같고요. 흔하지 않아서 또 좋은 것 같고요. 이 가방은 작지만 다양하게 연출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길게 크로스백으로 연출이 가능하고 끈을 조금 짧게 메고 싶을 때는 안쪽에서 서로 반대쪽으로 감아서 빼주면 조금 더 짧게 멜 수 있어요.
또는 키링고리를 사용해서 연출이 가능한데 체인을 키링 반대쪽으로 보내주고 키링고리에 연결해주면 두 줄처럼 연출이 가능해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드는 게 너무 예쁜 것 같아요. 뭔가 더 여성스러워 보이지 않나요? 마지막으로 체인을 떼내면 클러치로도 활용할 수 있어요. 저는 클러치 용도로는 절대 사용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분명 잃어버릴 거예요. 이 초미니, 슈퍼미니 사이즈의 가방에 소지품이 얼만큼 들어갈지 제가 가지고 다니는 소지품들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 잘 들고 다니는 네 스타벅스의 PVC 백인데요. 한번. 아무래도 뭐 고프로나 이런 큼지막한 것들은 안 들어갈 게 뻔하니까 따로 이렇게 PVC 백 같이 아니면 에코백이나 좀 큰 가방을 여분으로 노트북 같은 거 놓고 다녀야 되니까 들고 다녀야 할 것 같고요. 이거는 아무래도 네 크로스백으로 간편하게 들고 다닐 거니까 중요한 소지품만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딱딱한 쉐입은 아니어서 생각보다는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우선 아이폰 10, 그다음에 카드 케이스, 쿠션, 스마트 키, 그리고 립스틱, 핸드폰, 카드 케이스, 쿠션, 스마트 키, 립스틱까지 네, 잘 들어가고요. 네, 통통하게 잘 들어갑니다. 작은 가방치고는 정말 수납력이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핸드폰을 빼고 수납을 해보면요 에어팟까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슈퍼미니백의 컬러가 다양하게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이 오른쪽에 베이지 컬러 약간 핑크도 아니고 베이지도 아닌 약간 샌드 컬러라고 해야 될까요? 그리고 레드 컬러랑 블랙 컬러 그리고 지금 사이트는 없는데 그린 컬러를 제가 구매했고 화이트 컬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사이트는 없어서 이렇게 대신 버킷백으로 보여드리는데 이 화이트 컬러도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가격은 122만원이고요 저는 광주 신세계 백화점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구독하기 버튼 꼭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